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법인으로 할 경우에 관련되는 세금 어떻게 다른지, 개인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의 세금입니다. 취득할 때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법인이 취득할 경우에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부동산을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 내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고, 대도시라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대도시 내에 법인을 신설하거나 진입할 때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골프장,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게만 중과세 되는 건 앞에 두 가지. 과밀억제권역 내에 취득 시 중과세, 그다음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취득 이후에 부동산 임대할 경우의 세금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의 소득세는 즉 법인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법인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조금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으로 할 경우와 법인으로 할 경우 차이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없죠. 그래서 일반과세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실 때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개인은 일반과세자도 있지만 간이과세자도 있죠. 그래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이 부가가치세 포함된 임대료 개념으로 임대료를 받으시고요. 그 중에 일부 3%에 해당되는 임대료의 3%에 해당되는 부분을 납부하게 되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는 법인세가 있는데요. 개인과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입금이라고 해서 개인에 해당되면 총수익금액, 그리고 송금이라고 해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이를 빼서 그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그걸 각삼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 개인도 사업소득세를 똑같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납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소득세 외에 임대소득, 그다음에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외의 부동산 임대소득, 요세 가지로 구분해서 세금을 해야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이나 이런 부분이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법인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득세 부분에서 차이가 되겠고요. 이 차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에 있습니다. 세율. 소득세는 6%부터 42%까지. 42%는 최고 5억 원 이상의 과세 표준일 때 42%가 되죠. 그렇지만 법인세는 보시다시피 10%부터 25%. 그 10%가 2억 원까지, 과세 표준 2억 원까지가 10%고 200억 원까지가 20%입니다. 3천억 원까지가 22%, 그 이상이 25%인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이20%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조그마한 법인들은 10% 구간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가장 큰 세율 차이가 나는 구간은 1억 5천에서 2억 원 사이가 28%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인으로 많이들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의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차이입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합쳐져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죠. 그렇지만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그것도 내고 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해서 10%에 해당되는 세율의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더 냅니다. 그렇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는 없는 반면에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세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세금을 다 내고 나서 법인이 남은 이익잉여금을 주주가 가져오고자 할 때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개인은 그런 처분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배당의 형태로 가져온다 그러면 배당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그 차익을 회수한다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 임원 형태로 해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근로소득세, 이렇게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 이 부분도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과 개인으로 임대사업을 했을 때의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